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회계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어제는 많은 비가 쏟아지는 하루였는데요. 여러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하에 살던 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불의 사고도 발생을 했고, 이제 지역별로 이 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속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 무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이 많으신 재산세제 쪽과 관련된 그 분야를 살펴볼 텐데요.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에 관련된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자진신고 납부 근거가 신설이 됐습니다. 현행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든 해야 되고, 그리고 4년 이내에는 창업자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요건에 위반이 됐을 때는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는데요. 여기에 당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러한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을 신고 납부하라는 그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도 신설이 됐는데요. 역시 5년간 양도금지 당해 농지에 대해서 이제 영농자녀가 이제 증여받은 그 농지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가 금지가 되고 직접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이제 사후관리 요건이 위반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진을 하는데, 이때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찬가지로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을 신고 납부하라는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내년입니다. 1월 1일 이후 사후관리 위반하는 부분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8년 자격 감면과 관련돼서 축사용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해주고 있는데, 대상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사 내 사용한 축사용지가 되고요. 지원 내용은 폐업을 위해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적용기한이 올해로 끝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이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 적용기한 역시 마찬가지로 25년 10월 31일까지 그 연장이 되고요. 자, 다음은 영농자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자, 증여세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역시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인데요. 그린벨트 내에 이게 그린벨트라는 게 어떻습니까? 70년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도 공익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이제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저와 함께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행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된 토지 건물을 매수 청구, 협의 매수 또는 이렇게 협의 매수나 매수 청구가 안 됐을 때 이제 수용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항이 있는데, 그 요건이랑 지원액을 저랑 같이 보시면은 개발 제한 구역 내, 그러니까 해제가 되지 않고 이제 묶여 있는 데죠.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건물을, 자, 취득일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일 이전이었다 그러면 40%를 감면을 해주고, 만약 취득일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일 이후인데 양도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25%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일 개발 제한 구역 내 이제 당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됨에 따라서 당해 토지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40% 감면을 해주고요. 개발 제한 구역 이후, 그러니까 지정 이후에 취득을 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에 내가 취득을 했다 그러면 25%의 감면을 해줍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에 대해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이제 해제가 될 경우에는 당해 개발 제한 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 인정 고시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 혹은 취득일부터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사업 인정 고시일까지 당해 토지 건물 소재지에 거주 재촌하라는 얘기죠. 자, 이에 따른 이 적용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났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해제에 따른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 적용 기한이 앞서 살펴본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 대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 시설을 이전한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 시설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그 해당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 업체권역 외의 지역 또는 동일한 산단 내로 이전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을 때 이렇게 과세 특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5년 거치 이후 5년간 입금 또는 분납입니다. 이 규정이 올해 말로 끝났었는데 역시 적용 기한을 3년도 연장해서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신 내용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인데요. 여러분 관심 많으신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특례. 자, 요건이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장기죠. 그리고 임대 보증금 임대료 증가율 5% 공제 제한 요건 있잖아요. 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민간 건설 임대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특례 적용을 받는데 지원 내용은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무료 70%로 적용을 해 주잖아요. 이게 올해까지 등록된 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분에 한해서 당해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70%까지 적용해주는 이 특례가 이 특례 적용에 대한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실 내용 여덟 번째입니다.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현행 내용은요,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요건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가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라고 하면 이제 공공주택사업자 LH 등과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이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해 주는데 이 기한이 역시 올해 말 2022년 10월 31일로 그 적용기한이 종료가 됐었는데 당해 적용기한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아홉 번째 사항은요.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이제 다음 달, 이제 9월 달이죠. 올해 추석이 좀 빠른데 다음 달이면 여러분 뭐 고향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신데 이때 가면 꼭 한 번쯤 떠올려보는 조문인 것 같기도 해요.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고향에 내려온 김에 내가 주택 이제 노후에 도시에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내가 살까? 이 기회에 한번 고향 주택 한번 둘러봐, 한번 취득을 고려해봐 이러시는 분 계실 텐데 이 규정입니다. 현행 이제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는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보유 요건이 3년 이상, 그리고 두 번째 소재지가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등 제외입니다. 그리고 기준 시가가 2억 원이고요. 한억인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유 기간, 소재지, 기준 시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고향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당해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고향 주택을 당해 주택수 산정 시에는 제외를 합니다. 이 규정이 원래 2022년 10월 31일까지 적용을 했었는데 이 규정에 대한 그 적용 기한이 2025년 10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 적용 기한이 3년 더 연장이 되고 기준 시가 요건이 더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행 2억 원인데 3억 원 이하, 그리고 한옥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4억 원 이하인 이러한 기준 시가를 충족을 하는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실 내용.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아닌가요? 하나 더 있죠. 자, 마지막 전입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뭐 저도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 의무가 최초로 공익법인에 이제 해당하게 된 날로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단서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설립일로부터 이제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 이
설립일부터 공인법인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인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인데, 이때에는 고시일로부터, 자, 고시일입니다, 여러분.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공인법인으로 고시되는 법규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 사항입니다. 공인법인 결산 서류 공시 오류 등 시정 요구에 대한 기간을, 이제 기간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기관을 합류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공익법인의 결산 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를 대상은 총 자산가의 5억 원은 해당 사업년도 수익금액 그리고 출연재산가의 3억 원 이상인 이제 그런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공시 서류로는 뭐 재무상태표라든가 기부금 모집 지출내역, 출연재산 운영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이제 공시해야 되는데요. 공시 방법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시 시정에 대한 요구기간,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국세청장이라고 딱 하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라든가 세무서장, 그러니까 국세청장에서 밑에 하위에 그런 이제 청을 이제 더 이제 공시라든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공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보다 적용된다라고 하니까 위에 앞서 살펴본 11번에 뭐였습니까?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매 약간 통하는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상해서 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재산세제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정세법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비가 좀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저께 도로에서 그 비가 쏟아질 때 이렇게 운전을 해봤는데요. 좀 힘들고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고 만약에 침수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면 빨리 대피를 하시기 바라며 요 시기에 여러분 무탈하시고 아무런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